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네.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네.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면은요. 네.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아픔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네.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네네. 장애죠. 원래 타고나심이. 죄송하지만 선대 조상들 욕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네. 고향이 어디세요? 저요? 서울이요. 아버님도 서울이세요? 네, 아버지 서울이요. 승씨가 어떻게 되세요? 윤인가다 윤인가. 파평 윤씨세요? 네, 네. 정말 내노란 집안인데요. 네. 산에 벌이 정말 많습니다. 산에 벌전. 산에 벌전 중에서도 네. 산에는 그 긴 게 있죠. 짐승. 네. 그 벌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풀 한 폭이 살아있는 것도 죽을 때는 한을 남긴대요. 네. 근데 하물며 이렇게 긴 것들, 이것들은 그냥 이것도 아니고 무런 거, 뭐 황, 그런 거는 뭐 업대감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그런 것까지. 그런 벌전으로 대주님이 불편하게 좀 몸을 앓으신 겁니다. 그 벌이 많아서 그걸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님 때, 할아버님 때. 뭐 그렇다고 파평윤 씨 대주님네 네, 집안이 네. 못 먹고 못 사는 집안 아닌데 아, 건강식으로 먹은 거죠. 못된 거죠, 나쁜 네. 거죠. 내 몸에 좋자고 그런 거를 그래서 후대에 와서 대주님을 벌전으로 본인을 보신 거고 못해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면 상처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네. 몸이 불편하시니까 부모의 사랑은 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받으셨겠지만 네. 손이 귀한 집이래요. 네. 형제간이 몇이에요? 이남일입니다. 이남일이 몇째세요? 저 첫째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장남이 어떻게 보면 네. 건강치가 못하니까 더더욱 어떻게 보면 네. 아픈 손가락이었겠죠. 예, 예, 예. 대주님은 죄송하지만 네. 머리 깎고 승리되셨어야 되는 분입니다. 아, 제가요? 네. 연세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네.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일단 장애가 있어서 아프다는 게 아니라 네네. 선생님 자체가 네. 저와 같이 이런 쪽이든가 근데 이런 쪽은 아닙니다. 아, 네. 그러면 이런 쪽이 아니면 어디? 승 쪽이죠. 스님 쪽으로 아. 가셨어야지 네.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 설법 들으시면서 부처님 제자로 불법 제자로 살아가셔야 되는 분이 가정 제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사람의 특히 여자의 배신배반 같은 거를 평생 안고 살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자 물론 필요하죠. 네. 사장님도 남자시니까. 네. 근데 잊지 마세요. 인연 갖는 사람들은 사장님 거 빼먹을 사람들이고 등골 빼먹을 사람들만 만나지.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48입니다. 아니 47입니다. 8 되는 거죠. 수띠잖아요. 네, 수띠입니다. 예. 애들 엄마가 몇 살입니까? 여기요. 마흔네시네. 네. 개 같은 년이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미안한데요. 네. 이런 경우가 제일 싫어요. 전 보면서. 네. 더군다나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네. 남자 맛을 제대로 봤어요. 지금 같이 잘 살고 있어요? 이혼했죠. 자식도 필요 없대죠. 네, 그냥 이혼 도장만 찍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개,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 같은 년이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욕이 나옵니다. 아, 네. 그 왜 그러겠어요? 제대로 사람이 네. 원래 근본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방과 금쪽 같은 자식들을 제껴놓고도 남자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궁금해서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아,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것도 궁금했지만, 제가 사실 좋아하는 여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분 이제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여자분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근데 그분이 좀 뭐랄까. 몇 살이에요? 지금 저하고 두살 차이니까는, 위로? 아니요, 아래 밑으로요? 토끼띠입니다. 본인이야 서류로 완전히 끝났지만 거기는 서류도 안 끝났는데 뭔 서류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결혼하는 여자가 아니고요. 이게 좀 수도자입니다, 수도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서류가 안 끝났다는 건 남의 사람이라는 거죠. 남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신을 섬긴 사람도 수도는 괜히 수도합니까? 네? 수녀는 누구 섬겨요? 성모 마리아, 이거 하느님, 예수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 거를 당신이 뭔 수로 알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봐요. 처음에 앉자마자 이거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내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자 얘기를 했죠. 무태 나와서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나와서 살아서는 안될 사람이라고요. 본인이 승이 됐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승이 뭐예요? 수도자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여자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없이 신만 섬기는 게 수도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결혼이란 걸한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결혼이 지금 잘 됐습니까? 결혼 삶이? 보세요. 애들 셋이에요. 몇 살, 몇 살, 몇 살이에요? 이제 한 명은 20살이고, 딸내미는 둘이 쌍둥이인데 19살입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당신 생각 잘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네. 당신이 지금 사랑을 차릴 때가 아니라요. 네. 쌍둥이들 그 두, 걔네들이 지금 나쁜 길로 안 빠지고 그쪽으로 학생으로 대학교로 제대로 가고 그런 걸 걱정해야지 뭔 소리하고 앉았는 거예요? 너 부모세요, 아버지. 네, 맞습니다. 뭔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됐지. 지금 47? 너보다 내가 2살 많거든. 아, 예. 너는 그래도 장가라도 가가지고 자식이 셋이나 됐지. 장가 갈래 돼 내가 이렇게 됐거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어디서 사랑타령이에요? 여자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자를 찾고 있고 또 그걸 갖다가 그 여자가 또 일반 여자도 아닌 수녀? 얼마나 더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에? 요번에 그 사람 보내면서 너는 상처받은 게 없어요. 애들. 애들 그 마음의 상처. 특히 쌍둥이 중에 작은 애. 그건 상처가 굉장히 커서 못된 생각도 하고 있거든. 못된 생각이라는 게 뭐야?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 성적 제대로 나왔겠냐고. 아니요. 원래 총명한 것들이 엄마 아빠 시끄럭저끄럭하고 막 사네 못 사네 이혼하네 어쩌네 엄마 아빠는 앞만 봐도 바람난 것 같고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죽을까 말까 못된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애비란 놈은 와가지고 대도 않는 여자 얘기라고 앉았고 니미 씨 봐요 몸이 불편해서 본인이 장애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요 마음에도 타고난 장애가 있어요 알아요? 놈들 원망하지 말고 살아 본인이 잘못된 거를 아셔 부모 그렇게 놔준 거 원망했으면 원망해서 부모한테 그나마 받아서 이만큼 사는 거야 부모 원망도 하지 마시고 조상 원망도 하지 마시고 집 나가고 이혼한 마누라 원망도 하지 마셔. 본인이 못했으니까 간 거고, 본인이 잘 감, 마음의 장애가 있다는 걸잘 들어요. 굉장히 못된 구석이 있어요. 사람 집요하게 힘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주게 하는 게 본인이야. 애들 때문에 힘들어서 그 여자가 나갔을까? 전부, 와이프가? 당신이에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줘.
그거하고 정말 먼 사람이잖아. 아, 네. 정말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또 어디 그 사람을 마음에 들고 와서 그 사람을 물어보려고. 5만원, 10만원이 아까워서 무료 점수 신청해갖고 온 거야? 그런 거 물어보려고? 잊지 말아요. 하나님도 안 봐요. 이제부터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네. 남의 탓하는 거 일단 그런 거 탓하지 마시고 네. 사랑, 타령 그만하시고 더군다나 가져서는 안 될 거를 또 가지려고 하는 거 당신이 목숨이 12개예요? 죽어도 그만이죠. 왜? 그만큼 당신이 좀 나쁜 거라고. 자식들도 지금 그렇게 별로 크지가 않아. 당신한테는 지금 굉장히 본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으로 살아오셨고 커오셨어. 그거는 부모님들이 만드신 거고 그럴 수밖에 없고 아픈 손가락이니까. 근데 본인이 아버지라는 거 잊지 마시라고. 지금은 애들한테 오링을 해서 내 새끼들 혹여라도 응? 쉬운 말로 자살하고 막 이러는 게 남의 집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닌 걸로. 본인 그 정도 지금 안 좋아요. 애가 둘째 쌍둥이 둘째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큰데 애비란 작자가 사랑 그거 그만하시고 어디 가서 정말 남자로서 그게 풀고 싶으시면은 돈 주고 어디 가서 하시고 에? 그리고 그걸로 풀고 사시고 마음속에 여자는 그냥 연예인들 사랑하시고 마음에 두고 사셔요. 안 가져야 될 걸 가지니까는 화근이 되는 겁니다. 본인은 원래 처자식이 아니라 승리 되셨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선대 조상님들이 쌓은 업장 본인이 부처님 섬겨가면서 본인이 그 전생에 쌓았고 부모 선대 조상들의 업장까지 다 그 업장 소멸하기만 바빠도 지금 바쁜 사람이 무슨 사랑 타령이에요. 왜 지금 이러냐면은 본인이 삼된 거는 알죠. 네, 아니요. 작년부터 네. 망초가 들었어요. 가정적으로 하는 일적으로. 그래도 몸은 불편한 장애지만 생일이 언제예요? 6월 18일. 음력? 네, 음력으로 6월 18일. 역마도 들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힘든 일 못 하시잖아. 네. 지금 택시 하시잖아.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맞아. 택시가. 왜? 한 곳에 매여 있지 않고. 그러니까 내 사지 육신이 멀쩡하지 못해서 못 가는 데를 내가 이놈만 내가 이걸로 밥도 먹고 살지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어디든 다 가니까 직업적으로 너무 잘 선택을 한 거고 정말 잘 맞는 일이에요. 근데 왜 돈이 안 되냐. 그 전까지만 해도 장타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매달에 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 그냥 2만 원 주는 경우도 많고 정말 많았어.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수익이 굉장히 컸거든. 그게 또 끊어진 게 작년부터 끊어진 형국이거든. 그리고 그때부터가 제대로 망조가 들어온 게 이유가 하나가 박병윤 씨 대단한 집안입니다. 어머님 성씨는 뭐예요? 오진영 씨. 해주 씨. 아, 근데 동북 오 씨. 그때 모르겠어요. 엄마가 12명이야? 아니 한 분이신데 무슨 오신지 모르겠네요. 근본을 알고 가야죠. 왜 네. 남자면서 아무리 내 아버지 응? 성 주신 아버지만 그렇게 찾아 엄마도. 아, 네. 해주 오시나 동북 오시 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그래도 그 오시네 집안도 짱짱한 집안들이고요. 네. 이분들한테도 본인이 잘해야 되는 게 조상들 잘 섬기라고 하고 싶어요. 왜 본인이 쉬운 말로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좀 비관적인 얘기지만 이런 거를 네. 갖다 내가 예를 안 듣고 싶지만 그래도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을게요. 네. 금년에만 걸그룹 출신 남자들 뭐 응? 그 남자들 뭐 그 무슨 그룹 뭐 이러는데 뭐 거기에서 대표적인 애들이 자살들을 했어요. 정말 짱짱하고 자살할 이유들이 없는 애들이 자살을 했어요. 네. 걔네들 나이가 27, 28이에요. 그렇죠. 정말 이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네. 그리고 몇 년 전에 마약 혐의로도 응? 마약 혐의로도 입건됐다가 교도소 생활하다가 나와서 다시 가장 가지고 열심히 살던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도 47에 자기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연예인들 분들 중에가 운명을 달리하시는 경우가 뭐 옛날에 김영애 선생이라든가 막 그런 분들 보면 67, 68 이럴 때 암으로 사망들 하시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성주운이라고 남자들한테는 성주운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대운이라고 하는데 7시에 들어옵니다. 근데 빠른 사람들은 6시에도 들어와요. 이 성주는 누구를 뜻하냐면은 기본적으로 7대 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주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주님을 기점으로 해서 1대는 어머니 아버지님, 그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여기잖아요. 7대죠. 파평윤 씨의 족보책에서 열어보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 낮이지 세 번째 정도에 계시는 그런 조상 신께서 대주님한테 작년에 10년의 운을 주셨어요. 57까지 당신 쓸 수 있는 운을 주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운 같은 거 안 받았잖아요. 그 운을 예. 주셨을 때는 7대도 예. 그분한테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크게 죄를 차려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체를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운 자체가 왔지만 엎어진 형국이에요. 엎어졌다는 건 그만큼 악재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악재로 바뀌려니까 본인이 와이프한테도 따뜻한 말 안 하고 그 사람 쫓아 그 사람 내가 욕을 첫 번째 개 뭐라고 욕은 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찾아 나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본인이 밀어낸 거예요. 알아요? 가만 생각해봐요. 작년 재작년을 본인이 얼마나 유독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오죽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 새로 생겼기도 했지만 애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으니까 도장만 찍어달라고 할 정도면은 본인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쵸? 그럼 싫게끔 본인이 얼만큼 그 사람을 싫게끔 본인이 만든 거잖아. 그리고 동갑내기라고요? 두 살 어리다고 그랬죠? 와이프? 아니, 세 살. 세 살이 어리? 네. 도끼? 용띠. 아, 용띠? 용띠. 그러니까 용띠 같은 경우도 그 친구도 와이프 애들 엄마도 안 좋아질래니까 본인이 더더욱 밉다가 그 전까지는 참고 살았어. 근데 더더욱 미우니까 박차고 나갔다가 딸은 만나서는 안 되는 인연을 만난 거지. 그러니까 그 인연에 빠져들을 수밖에. 왜? 우리 윤씨 대주한테는 네. 받을 수 없었던 따뜻함을 주는 사람을 만났을 거고 그 여러 가지 뭐 성적인 측면으로도 그러니까 애들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까지 필요 없을 정도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빠져들었겠어요. 이해가죠? 네. 이 운이라는 게 왔을 때 운이라는 걸 우리들이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고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흘려버리면 본인과 같이 지금 이렇게 가정사의 아픔 그리고 지금 운수사업으로 먹고 사는데도 되지도 않고 또 가장 큰 거는 대주 당신 마음부터 일이 안 돼. 산란이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가서 안전운전하고 오늘은 돈 좀 많이 벌고 오늘 열심히 해봐야지 짜증만 나고 맨 단타만 가자 그러고 맨 단타만 가져서 돈 안 되게 맨 그런 데만 있고 그런 것만 있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 승차거부라고 하죠. 네. 짜증나서 그것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안 해서 안 되지만 네. 그리고 유독 가만 생각해봐요. 네. 작년 금년 딱지 네. 같은 건 잘 안 끊는데 네. 유독 작년 금년에는 들어왔을 거예요. 그게 왜 운전으로 먹고 살면서도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응? 그죠. 다 하는데도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에서도 떠들어주고 근데 내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아는 길인데도 나도 모르게 네 맞습니다. 본인이 혹시 딱지 받아봤죠? 어이없지 않아요? 어이없죠. 어떻게 얘가 여기서 있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눈을 다 가려요. 그 운이라는 게 넘쳐버리면 알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도 돈이 안 되고 또 대도 안 된 일도 참 기도만 어떻게 내가 이런 데서 딱지가 날아오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그런 일들이 이 운이 넘쳤을 때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운이 넘쳤을 때 봐서는 안 될 신의 여자가 또 눈에 들어오는 거고 아시겠어요? 결혼 전에 아무리 알았다는 인연이지만 결혼하고도 본인이 헤어지고 나서 안 될래니까 헤어졌던 거예요. 지금 다시 만난 거는 인연이니까 다시 만난 거 아닌가? 절대로 오판하지 마세요. 우리 대두님
그 복 없습니다. 아, 여자 복이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나마 애들 셋을 얻은 것도 네. 그 애들 엄마 때문에 얻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자식도 없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스무 살짜리가 대리 아버지네. 큰아들이 스무 살? 예. 걔가 어른이라고 이 철없는 양반아. 응? 걔가 어른이야. 속에서 천불이 나고 가슴이 찢어지고 다 했는데도 동생들 때문에 지가 눈물 못 보이고 아버지 몸 불편한데도 저렇게 매일매일 일하니까 아버지도 가엾고 엄마 저렇게 뛰쳐나간 거 믿고 화는 나지만 한편은 이해도 가고 근데 지 마음 한 구석을 갖다가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고 아들은 그러고 있다고 아유. 네. 그 운이 넘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운이 넘쳐서 본인이 자꾸 안 되고 있는 거고 부모님은 양천 다 계시잖아요. 네. 어디, 서울에 계셔요? 아니요. 이천에 계시죠. 이천 쪽에? 네. 모시고 살아요? 아니요. 따로 사세요? 따로 사세요.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44년생이세요. 아버님은 왜 나도 왜 여쭈냐면은 전립 장남이띠. 그래서 그러는구나. 아버님이 내년에 되게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장남 명에 부모의 네. 명이 있어요. 알아요? 오늘 유튜브를 네. 찍으면서 우리 대주님이 세 번째 사례자인데 네네. 본인한테는 정말 구타라는 소리가 나와요. 아, 그래요? 그 구세의 목적은 첫 번째로 네. 내 아버지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내 어머니 네.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는 목일 네. 거고 두 번째로는 본인, 그 아니지, 첫 번째로는 본인한테 10년의 운을 주신 네. 파평융 씨 큰 할아버지한테 제를 올리고 두 번째로가 내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게 해달라는 그 몫으로 하라고 권해드리고 아. 싶어요. 그리고요 본인이 집안에서 해먹은 게 너무 많아요. 아. 네? 쉬운 말로 네. 본인 자체가 네. 정말 해먹은 게 많네.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뭘 그렇게 해먹었어? 그렇게 뭐 해먹은 건 없는. 아니 논이고 산이고 집이고 땅이고 아니요 좀 해먹은 거 없어요. 해먹은 게 많다고 하시는데 없다고 하니까 아니 그냥. 없어요. 형제간이 몇 살 몇 살이에요?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 남동생이 하나 있고요. 지금 우리 대주가 지금 47 소띠잖아요. 예예. 여섯 범띠 또 한 명 여자인데 양띠 41살?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6살 차이가 나죠. 46 먹은 친구가 그래도 장남 노릇하네. 본인은 네. 마음만 장남이고 네. 노릇하는 게 한 개도 없어. 지금까지도 늙은 노모한테 걱정을 끼쳐주고도 응? 노부모님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있고 아 언제 철날 거니 너? 아이고. 대략 그 동생 응? 자기보다 자네보다 한 살 어린다는 예. 그 동생이 걔가 장남이라고 아, 네. 장남 노릇한다고 거기는 그 친구는 정말 효자네 잘하네 동생은 뭐해? 핸드폰 가게 합니다 지금 그 친구가 되게 잘하 내년이면 그 친구가 좀 더 나을 거고 걔도 내년에는 택시를 한다고 핸드폰 가게에서 안 돼가지고 택시를 한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택시보다는 그 업종을 좀 바꾸는 게 나은데 하긴 그것도 뭐 네. 택시도 그건 그렇지 뭐 그래도 아직까지 그쪽 지역 쪽 지방 쪽에서는 택시가 그래도 서울 택시 타고 오면 낫죠. 낫지. 예, 예, 좀 낫죠. 그것도 남바값이 7, 8천 원 할 거 아니에요. 더 하죠. 예, 한 1억해? 1억 7,500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따지면 차값까지 치면 2억이 넘는 그치, 2억이 2억, 2억 한 4, 5천 된다는 거 근데 나는 운수업 하시는 분들 다 욕하는 게 아니라 네. 운전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나도 왜냐하면 기도를 여기서 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기도를 갈 네. 때가 어쨌든 비행기로도 가지만 네. 싣고 갈게 기물이나 많으면 완도까지 가. 완도에서 배 타고 제주도까지. 아, 그렇죠. 차를 끌고 막 대한민국을 네. 대한민국 여기서부터 내려가면서 서해를 돌고 계룡산 들어왔다 월춘산 찍었다 막 이렇게 돌아오면 몇 킬로나 나오는 줄 알아요 대략?
그렇게 한번 안 해봤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네모를 한번 이렇게 그리고 오면 한 1600km가 넘어. 1600km가 넘어. 그렇게 해마다 나는 몇 번을 돌거든. 운전처럼 힘든 게 없어서 운전을 굳이 다른 게 있으면은 운전 쪽으로 권해주고 싶지는 않아. 쉬운 말로 2억씩 5, 6천을 투자해서 그럼 매일매일 아니 매달 얼마씩을 벌어야 해서 언제 그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시겠지만 또 실제적으로는 제가 열심히만 하면 뭐 연봉으로만 따진다고 보면 그렇죠. 연봉으로 제가 한 8천 됩니다. 그렇지 그 정도 네, 되죠. 네, 네. 그렇게 되면 근데 네. 연봉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근로자들이나 뭐 샐러리맨들이나 다들 힘들겠지만 네. 제일 위험하잖아. 그렇죠. 24시간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안 그래도 예. 며칠 전에도 11월 달에 사고가 좀 크게 나가지고 제가 그 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운이라는 게 넘치게 되면은요. 되도 않는 딱지도 날아오는 거고 되도 않는 섰네 앞에 섰네 쓴 거 보문서도 썼지 나도 서야지 하면서 갖다 때린다니까 그 운이 넘친 게 그래서 본인한테는 정말 대도 않게 진짜 구타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고 그 구실하기보다는 칠대조 할아버지한테 크게 죄를 좀 올리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제가 잠을 그렇게 잘 못 자거든요 사실은 자꾸 깨고 깨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뭐냐면 불을 끄고 자잖아요 불을 끄고 자면 가위에 눌리지 또 누가 꼬마애가 어떤 꼬마애 같은데 자꾸 깨우기도 하고 그래갖고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불도 켜놓고 자고 그러거든요. 구타라는 이유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 거죠? 그 깨우는 꼬마애는 네.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냥 꼬마가 아니라 네. 아버지 형제 간에 어려서 죽은 일이 있고 네. 쉬운 말로 그리고 가위가 눌리는 거는 네. 본인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기도 많이 약해진 상황이에요. 본인의 기도.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스님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니까 귀신의 장난도 많은 거예요. 알겠어요? 스님이 뭐예요? 부처님을 섬기는 제자잖아요. 그런 양반들은 귀신을 갖고 놀면 놀았지 귀신한테 치질 않거든요. 근데 본인은 스님이 됐어야 될 사람이 택시 운전을 하고 살아요. 흔히 본인은 귀신한테 그리고 택시라는 게 뭐예요? 초상집에다 태워다 줄 수도 있고 초상집에 네. 갔다 온 사람 태울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하면은 본인은 또 되게 잘 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 그런 것 때문에도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그 운이라는 게 넘치면요 벌전으로 바뀝니다. 괘씸죄. 아. 파평윤식은 칠대조 할아버지한테 주시는 괘씸죄에 걸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칠대조 할아버지한테 이거는 1, 2, 3, 4대 그런 분들한테 드리라는 정성이 아니에요. 7대죠. 아.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제대로 받아서 해보세요. 돈이요? 일단 돈은 앞으로도 떨어지진 않아요. 지금 살펴야 될 거는요. 아들은 당신 대주보다도 정신세계가 이런 게 더 건강하게 마인드가 잡혀있는 애기 때문에 네. 걔는 걱정 안 해도 네. 돼요. 쌍둥이 중에 둘째. 네. 죽을까 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염려하시고 네.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네. 당신은 얼마나 애들이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저는요? 애들이? 윽박 아닌 윽박이 애들 엄마한테 하던 윽박이 애들한테까지 그대로 전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인상 조금 쓰고 집에 들어갈 때는 웃고 좀 들어가. 아 네. 아, 아빠 왔다 이러면서 치킨을 한 마리 튀겨갖고 들어가든 피자를 한 판 사갖고 들어가든 요즘에 뭐 애들이 다 알아서 시켜먹게 하지만 좀 웃으면서 좀 들어가. 네, 알겠어. 아빠 들어오는 걸 애들이 불편해하고 아빠 들어오는 아빠의 음성을 목소리를 갖다 겁을 내고 있어. 아들 애들 좀 애들을 돌봐요. 사랑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네. 우리라는 게 남이 있으면 여가 있고 네. 음이 있으면 양이 있듯이 네.